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오늘 우리 장은 결론적으로는 뭐 거의 오르고내린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는 또 여러 스토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유안타 증권 부천의 스타,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부천 지점 성적이 괜찮습니까? 제 다른 지점 잘 성적 보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는 어제의 나일 뿐이다. 대단합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네, 많이 함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런 자신감이 좋아요.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장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두개다 크게 뭐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죠? 뭐 약보합, 광보합 정도였습니까? 코스피가 2포인트 빠져가지고 네. 3,12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7포인트 상승을 해서 1,037포인트.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0.07%가 동일해요. 하락폭과 상승폭이. 일단 뭐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일단 그제 시장을 좀 바라볼 때 그게 확산이 되느냐 아니느냐를 항상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금요일 나왔을 때는 확산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이번 주는 그 헝다 리스크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네. 조금은 오늘 아침에 미국장도 좋았었잖아요. 좋았었는데 오늘 실망을 좀 장중에 했었었고 네. 실망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15분 이상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났었었던 상황인데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홍콩장 개장하면서부터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헝다그룹 제가 이제 관종판을 저희가 매매를 띄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헝다를 띄워놓을 줄 몰랐어요. 제가 시장에 연동을 하려면은 이게 그 국내 주식만 관종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네. 금리 뭐 여러 걸다 넣지 않습니까, 전문이? 네. 그래서 관종판이라는 건 이제 관심 종목에 관심 종목에 있는 넣어두는. 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학 섹터, 유통 섹터 이런 식으로 저희 각자 직원들끼리 이제 각 개인만의 분류 기준이 되겠죠.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웬만하면 한 판에 보려고 하는데 한 판에 보기가 요즘 어려워요. 섹터들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 판을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첫 번째 이제 저는 헝다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헝다. 네, 오늘 헝다가 어떻게 됐어요, 헝다는? 오늘 10% 이상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그래요? 네. 어제는 또뭐 18, 10몇 네, 프로 어제도 거의 올랐었잖아요. 20% 거의 급등을 한 상황인데 시장이 이제 그거를 뭐 저희 뭐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셨던 걸로 저도 봤고요. 네. 근데 그게 결론 자체는 이제 테일 리스크라 그래서 하반기에 일정 부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가 맞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겠다는 부분까지 이해를 했는데 네. 그 시장에서 약간의 잔 여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헝다가 빠지니까 시장이 플러스 났다가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밀렸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시장에 저희가 항상 그 연속적인 걸좀 바라고 시장이 연속적이어야지 혹은 시장이 안정적이어야지 종목의 연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래 버리니까는 네. 종목의 연속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를 기대하긴 했지만 이번 주는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긴 하고 네. 이슈에 국한돼서 그 이슈라는 것 자체가 막상 어떤 뉴스 때문이 아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레포트 빨이라고 해야 되나? 레포트 빨도 굉장히 잘 받아요. 요즘 같은 경우. 레포트가 좋은 거 나오면 바로 예. 올라가고.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이 극도로 안 좋을 것 같은 경우 레포트가 나오면 그날이 고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적당히 좋으면은요. 네. 이게 레포트가 나오면서 그 종목이 강세하면은 확산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 관련주라든지 혹은 연관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이루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거기서 추가 수익을 답부하고요.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 대부분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은 그 네. 종목들이 갭상승을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적주들 같은 경우 5% 갭이 떠버리면 못 잡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다른 종목들이 이거 5% 뜨고 6%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잡아서 연간 섹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쪽 매매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시장에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그럴 거라고 지난주 장 보면서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그 부분이 좀 연속적이 덜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835억을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좀 팔았어요. 3,400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며칠 연속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 외국인들은 뭐 솔직히 이 정도 사는 거는 거의 뭐 그 의미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의미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하지만은 이제 결국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스퀘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오늘 1위가? 그러니까 항상 1위가 셀트리온 스퀘어인데 아, 코스닥에서? 예, 예. 네네네. 셀트리온 스퀘어가 오늘 3.8% 마이너스로 끊었거든요. 아이고. 예, 근데 어제 거의 4% 3%대 후반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마감 와서 말씀을 못 드리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그 연휴 전에 그 이제 레키로나주가 원래 중증 환자에게는 어려웠었는데 그러니까 경증 환자만 처방이 됐었는데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온 게 나와서 어제 장에서 반영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샀고 근데 어제 올린 것만큼 오늘 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도 팔았고.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종목의 위치를 봤을 때 네. 외국인들이든 기관 투자가든 매매라는 매니저든 이게 매매를 할 때 과연 들어갔다가 진입을 했다가 나올 때 얼마만큼 수익을 냈냐라는 게 저 오히려 저는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자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여러 매매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일단은 어제 오늘 시장의 제가 보기엔 특징인 것 같고요. 제가 뭐 별단 셀트리온 그룹 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연속성이 있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섹터랑 수소 섹터. 오늘 네. 지금 2차전지도 난리 났었죠. 또 예. 지금 에코프로 BM은 거의 보합 수준을 끝나긴 했지만 아 그래요? 예. 대주전자 재료가 21%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21%.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극재 회사인 하이니켈 쪽인 LNF가 19%. 근데 아침에 19% 오른 것도 그렇네요. 그 여미사님께 살짝 얘긴 힌트는 주시긴 주셨어요. 아침에 이렇게까지 뜨진 않았는데 이게 저기 그 뭐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던 상황이고 이게 내용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1.5조 정도의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문서화돼서 나온 거죠. 테슬라에서? 테슬라가 테슬라향 그 배터리 배터리 양극재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가능성이 보인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항상 그 보고서를 보고했을 때 그 크게 떠서 상승을 하면은 이미 올라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내가 오늘 바로 매수 타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크게 올라갔을 때 진입했다가 손절지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히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은 맞거든요. 밑에서 거의 네다섯 배씩 올라온 상황이니까는. 그리고 일단 이쪽은 2차전지로 쏠리고 그리고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일부 수소 관련 섹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쪽과 효성 첨단 소재는 오늘도 7%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솔직히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누적시키려고 하는 거가 맞다면은 지금은 용기 내서 가는 섹터를 쫓아 잡아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섹터라든지 그 여행 항공 섹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그 아시아나항공 밑에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네, 아시아나항공 올랐을 때 논리는 뭐냐면 대한항공 시가총액 대비해서 화물 운송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총액 차이가 갭을 메꿔야 되겠다라는 지지난주 정도의 그 시장의 소리가 있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네. 반영을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항공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종목들인 뭐 예를 들어 LCC 업체들을 매수하기에는 네. 언제 유상증자 나오기 두려우니까 무섭죠. 예, 네. 두려우니까는 막상 근데 그것들이 올라가면 9% 10%씩 또 올라 버리니까는.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대게 가버리고
안 좋은 섹 제가 좀 전에 그 댓 저희 그 댓글 채팅글을 보니까는 싸고 좋은 소부전 섹터는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막 쓰시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소리가 맞습니다. 소부전 섹터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가도 툭툭 무너지는 것들이 나와요. 나오고 오늘 소부장 섹터에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게 그 저희 DDR5 종목인 심텍 그 기판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증권사에서 심텍 같은 경우도 분석 레포트가 나왔어요. 3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자체가 기존 추정치가 390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430억 정도 추정이 나온다. 그리고 근데 그 같은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 반도체 기판 업황이 호조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심텍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반등 한 번도 없이 가는 20일 밀렸거든요. 좋다 좋다 하고 그랬는데 반등 한 번도 없이 밀려요 거의.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종목이 확산되는 것 같은 경우도 아니 말하면 약간 흥분했는데 심텍이 오늘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는 그 연관 섹터에 있는 뭐 DDR5 섹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TLB라는 회사라든지 그런 몇 개 종목만 한두 개가 조금 플러스 났을 뿐이지 그렇게 이슈라든지 보고서는 엮이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직원들이 아침에 저희 채팅방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수익 내기 진짜 어렵다 지금. 아 그렇게 막 쫙 가는 애들 못 잡아요? 증권사 직원분들도? 아니 잡을 수는 있죠. 잡을 수 있는데 네. 그 우리 고객들한테 손절을 답보를 하고 잡아야 되거든. 아.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 녹취를 하고 매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두 번 손절 치면 열받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손절 쳐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리스크 관리라는 것 자체는 내가 들어간 진입한 가격 대비해서 5%든 7%든 떨어지게 되면은 계좌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뭐 매도를 하거나 혹은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주식 비중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2차전지 거의 줄였거든요. 많이 올라서. 네네네. 혹은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고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데 그럼 가는 섹터는 굉장히 적거나 없고 신규로 진입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거나 혹은 새로 진입을 할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입했다가 손절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일단 그러니까는 시장 거래 대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쉽게 못 들어간다. 쉽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이슈들이 또 나오긴 나올 텐데 일단 이렇게 섹터들이 지금 솔직히 이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가던 섹터들만 너무 집중돼서 쏠리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그 전문 처음 뵙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종목들이 그 피부 미용 섹터, 그러니까 네. 루트로닉이라든지 엔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희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핫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긴 한데 그 종목들도 솔직히 한 달 반 빠졌습니다. 네. 아, 그 이후로? 네, 한 달 반 빠졌 고가를 쓰고 한 달 반에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네. 한 달에 종목별 한 달에 한 달 반 차이가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 그게 진짜로 좋은 거 알아요. 데이터 잘 나오니까는 실적도 좋고 근데 한 달 반 동안 빼버리면은 이게 들고 있다가도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요. 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을 봤을 때는 빨리 좀 어느 정도 J치를 찾아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시장 자체가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 자체가 뭐 헝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시장 자체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시장의 느낌을 좀 보면은 오늘 카카오가 4% 올랐거든요. 3.9% 정확하게. 네. 근데 최근에 시장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3,100에서 3,150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막상 어제 시장이 조금 하락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밀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받쳐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지수 방어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강보합으로 끝난 상황인데 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수방어를 했거든요. 오늘은 LNF라는 에코프로비엠이 지수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 2위고 오늘 LNF가 시가총 3위로 갑자기 확 뛰어올랐거든요. 19% 올라오면서. 그러니까는 이 섹터별로 너무 이렇게 쏠리면서 가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지금 시장에 제가 보기엔 특징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얘기하다 보면 한꺼번에 말씀 다 드려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네. 들어보면 참 어려운 장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이 네. 네, 왜 네. 어려운 장이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 처음에 네. 이제 에코프로, LNF 이런 게 2차 전지 소재 관련 주들이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가 사고 파는 아. 그런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B2B 비즈니스라고 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납품을 하는지 뭐 감이 잘 안 오는구나. 모르잖아요. 네. 모르니까 차트만 보고 뭐 샀다가는 또 손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소부장도 반도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는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 장세가 제가 실력 장세라고 하는 게 이 소부장 기업을 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보면 지점의 선수분들 보면 그죠. 그분들은 어떻게 이런 게 앞으로 뭐 증설을 해서 어느 정도 납품이 되고 톤당 가격이 얼마가 되고 하는 걸 완전히 또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죠. 약간은 그 B2B 양쪽에 이 정보를 다 좀 확실하게 알고 예. 매매한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죠? 그게 이제 약간 내부자 정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개인 분들이 어떤 이렇게 자료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B2B 기업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기업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 배터리가 됐든 지금 소부장이 다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가운데 직구를 세 번 안 치면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투자는 한 가운데 직구 열 번이든 내가 잘 모르고 애매하면 안 쳐도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나는 내가 잘 아는 거 확실한 것만 맞습니다. 때리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예를 들어 한 두 달이 뭐야? 한 6, 7개월 혹은 뭐 길게 보면 1년 동안 배터리 네. 이거 안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속쓰리죠.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99년 닷컴 버블 때 네.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나? 역시 안 되는구나. 아, 그랬었어요? 네, 그는 비아냥 거리는 거 다 들으면서도 나는 내가 잘 모르는 거 안 한다. 아. 그렇게 한 2년 3년 버티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나 이런 시황에서 뭐 올라가는 주식들, 와 저런 주식들 다 올라가는데 나는 이거 매매 못 하고 있고 뭐지 하면서 막 스스로 막 자책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아니, 난 못 보는 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괜히 위로하시는 거 아니죠, 두 분?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전문님께서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자신 있는 예, 예. 쪽으로만 집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앞으로 이제 B2C 기업이 이제 날아가는 장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중에서 지금 뭐 항공 이런 것들은 아. 어제 아시아나 항공이 왕창 올랐다가 네. 오늘 또 살짝 빠지고 살짝, 하면서 예, 예. 이렇게 막 두렵긴 아. 한데. 전 호텔업은 자신 있는데. 네. 숙박업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에서 돈 벌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숙박업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아, 나 잘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 숙박업이요? 네. 숙박업은 제가 이제 그 뭐랄까 이 밑바닥 온기 같은 걸 제가 늘 이제 확인을 하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 예약을 네. 얼마나 하기가 편한가로 이제. 저는 다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숙박업 쪽이 이제 온기가 저 안쪽부터 이제 돌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어떤 섹터들이 좀 괜찮았는지. 이게 매매 관점은 아니고 시장의 네. 컬러로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이슈가 있는 곳에 시장이 쏠리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슈가 추석 때 가장 많이 봤었던 저희 콘텐츠가 이제 우리 3프로 콘텐츠이긴 하지만 그다음 많이 봤던 게 오징어 게임이지 않습니까? 아 오징어 예, 게임. 예. 저도 솔직히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보진 않았고요. 그 유튜브에 요약된 것만 좀 한 10분 이렇게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예. 예. 근데 관련주를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으려고 할 때 솔직히 이제 정말 놀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종목을 치고 지분 관계를 좀 보고
혹은 그 어떤 뭐 감독이라든지 혹은 그 네. 이전 이력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 이력이 있는 것 같을 경우 그런 종목에 대해서 무슨 사이런 스튜디오 같은 그 스튜디오 이름을 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의 개인 투자는 처음 들으실 텐데 저희 그 전자공지 시스템 들어가면은 네. 거기에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은 그 사업보고서는 보고서 안에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잡혀요. 그러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아 이런 지분구조 어떻게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아 이거 관련주 없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근데 아침에 어제 딱 보니까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네.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버킷 스튜디오? 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그 1,500억 정도 작은 회사인데 네.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오징어 만든대요? 이게 이정재 씨가 주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인맥 관련주로 연관이 돼가지고 아, 그 이정재 씨 그 소속사가 네. 버킷 스튜디오 어디에 뭐 투자한 이력이 있었다라는 약간의 근데 그건 솔직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땡겨요 시장이. 그리고 쇼박스 솔직히 뭐 배급 그런 거 예전에 관련된 데서 배급한 이력이 있는 것을 알려줬다 이러면은 근데 그 뜰 때 20%씩 떠서 시작을 해버리고. 근데 그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연속적으로 쇼박스도 거의 20% 올라서 끝난 상황이고 그러면 버킷스튜디오는 단기 안에 3일만에 더블 났습니다 종목이. 그래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로 옮길 수밖에 옮기려고 막 그 저희가 보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삼성전자 했다가 중소형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옮기는 과정이 보이긴 하거든요 영업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옮기려고 하시는데 말리긴 하죠 제가. 하던 거 하셔야 됩니다. 답답한가 이런 하던 거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일단 콘텐츠 제작사 쪽이 이렇게 강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도 이제 3%를 봤는데 여미사님께서 그 이제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반도체를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이 한 두세 개가 있거든요. 두세 개가 있는데 뭐 종목들은 좀 말을 쓰면 그렇지만은 그냥 편하게 10% 떴다 1%로 끝났습니다. 오름봉이에요 종목들이. 그럼 아침에 갭상승해가지고 9% 10% 떴다가 11% 갔다가 네. 종가가 1%거든요. 그 다 물린 거예요 오늘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오늘 대북 섹터. 대북 예 그 뭐 저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좋은 발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두 개가 떴어요. 떴는데 대북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급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쳐다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는 조금 들어가 상한가 쳐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회사가 상한가. 뭐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신원 또 신고가를 써버렸어요. 신원 또 이제 의류 관련주지 않습니까? 신원? 네 신원. 옛날에 에벤에셀 신원. 맞습니다. 네, 예. 네. 지크 파렌하이트. OEM에서. 근데 그게 대북이에요? 예전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예. 개성공단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네, 가봤어요. 개성공단에 직접? 네, 네.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으신 거예요? 네, 전 금강산도 가봤어요. 종북세정하지. 농담입니다. 네. 북한 두 번 가봤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래요? 근데 개성공단을 간 게 네. 신원에서 그 저희 펀더 매니저들하고 네. 애널리스트들 데리고 아, 그래요? 그 개성공단을 그래요? 보여주기 위해서 탐방으로 갔던 거예요. 여기 마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아, 네. 아 그래요? 계속 다녀오셨어요? 근데 개성공단 들어갈 때 보면 약간 살벌해요. 뭐 밖에 쳐다보지 마라 막 이러는데 아, 밖에 네. 살짝 보면 네. 진짜 이래 좀 깡마른 우리 아. 네. 북한 군인들 살짝 보이고. 아 그래요? 네. 아 하여튼 그런 대북주가 오늘 뭐 종전선언 관련 뉴스에 의해서 좀 많이 반응을 좀 했다 이거죠? 반응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냥 크게 반응을 한 거죠. 아, 크게 예, 완전 상한가를 쳤으니까. 아니 저희 사무실 새로운 사무실 네. 저희 채슬리 주식회사 네. 새로운 사무실이 요 바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 있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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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예. 7층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개성공단 사무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저 제가 그 추석 때도 매일같이 회사를 나왔었는데 지난주부터 한 번도 그게 문이 열려서 회의하는 걸 못 봤는데 아, 지난주에 갑자기 네,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깝네요. 아, 저한테 귀띔을 해주셨어야지. 대북주 저는 이제 완전히 철수하시나 이사하시나 아, 했는데 그런 거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 속에 뭔가 변화가 있나 봐요. 예, 생활 속의 아이디움.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오늘 네. 특징주들이 좀 있었고 다음 주 이제 증시가 우리 좀 기대가 또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쯤은 혹시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짧게 좀 한 말씀만 좀 들어볼까요? 다음 주 물론 이제 뭐 예측한다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종 그러니까 장 마감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다음 주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든지. 일단 제 개인적인 이벤트로 봤을 때는 그 마이크론 29일 날 국내 시간 기준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항상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시장을 바꾸는 트렌드 트리거가 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항상 시장은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조금 쉬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가 좀 지나면 좀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이고 네. 이유 같은 경우가 이제 솔직히 이제 삼성전자 오늘 100원 빠지긴 했지만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이 그럴듯한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갔다 말렸다 갔다 밀렸다 이러기 때문에 어느 섹터든지 빨리 좀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온기가 좀 퍼지는 것 같고 뭐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컨디션을 보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저는 그거 좀 컨디션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얘기하시니까 네. 갑자기 제가 실적 이제 시즌이 언제지 생각해보니까 10월 달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10월 초에 항상 발표하는 5일이나 7일에 삼성전자 네. 원래 실적 발표하는데 3분기. 원래는 네. 지금부터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 되게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네네. 네. 완전히 요즘 소외주네요.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간간히 좀 말씀. 조정현 이제 끝물인가 예,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관심들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잘 살펴봐야 되겠네. 뭔가 관심이 떨어졌는데 네. 실적 이제 곧 나올 거라면 저는 그때 그러면 또 한번 슬쩍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저요? 아 삼성전자는 네.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쭉 보니까 대략 시총 한 50위권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시총 50위권 안에 종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면 네. 오늘은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의 만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